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안학의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를 위한다든가 혹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남한 땅에까지 오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한 목숨인지 사람마다 다 각이하긴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중국에서 그 태국까지 가야 하는 노종 때 도대체 얼마만큼 큰 목숨이었던지. 사실 뭐 지금은 봉건 시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는 지조요, 여자는 절개요,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애 없으면 다 처녀다, 뭐 이런 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말에 그러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또 죽자고 저에게 막 태크 걸지 마시고요. 자, 저희가요 중국에 이제 곤 명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산동성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쫙 대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쫙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한 명이 가서 붙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명이 가서 붙는 경우가 있고 나하고 이 동네에서 같이 있다가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런가.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세 명을 같이 저희 집에 데리고 있다가 오게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혼자 단독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프리했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이런 게 자유로웠고 굉장히 프리했고 지금 한국 생활과 비교한다면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때가 더 오히려 자유로웠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마음에 걸렸던 것이 내가 조선 사람임을 이제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에 이제 조선족이라던가 한족이라던가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 되게 친해요.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 더 인간적으로 받았던 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했고 되게 그랬는데 그쪽에서 아유 근데 뭐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제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쁘고 어느 나라나 다 같습니다. 곤명이라는 곳까지 저희 조가 총 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연히 거기서 우두머리는 저였죠. 나대기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제가 선정이 됩니다. 우리가 코스가 원래 그렇습니다. 곤명까지 와서 바로 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거의 이제 그 라오스 접경 지역까지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차를 타고요. 하루 진종일 가고 또 이제 밤새껏 달려야 됩니다. 이야, 이런 길을 달려야지 중국의 시수왕 반나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시수왕 반나라는 곳은 중국에서 운남성에서 근 여행지입니다. 자, 이렇게 밤새껏 가고 하루 진종일 가고 근 14시간 동안 차가 바퀴가 빵꾸가 나도록 달려야지 도착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행성지다 보니까 중국 대륙이 얼마나 넓은지 그 위력을 마음껏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도로가 정말 북한 도로 같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진짜 사다를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여정이 길다 보니까 가다가 딱 한 번 두 번 정도 휴식을 합니다. 저는 그때 진짜로 목숨을 걸었던 게 그 운전수하고 정말 피 터지게 싸울 뻔했습니다. 정말 제가 최후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있는 거 없는 거 다 쑤셔놓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곤명까지 이렇게 오는 노상에 보게 되면 다 차를 타고 와요. 솔직히 집에서 얼마간에 돈을 다 챙겨가지고 저는 그때 상당히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돈을 저는 이제 배낭을 하나 이렇게 딱 등산 배낭 같은 거 하나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게 되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때 진짜 굉장히 많은 짐을 가져와요. 진짜 뭐 들고 지고 안고 이거 내려가나 딸내 집까지 그랬대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 그대로 정말 짐을 그렇게 아주 보따리 보따리 챙겨가지고 오는데 그야말로 자기 피아타미스민 그런 것 중에서 알짜배기만 그래도 골래가지고 온다는 게 그래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게 되면 돌아올지 말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정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챙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그때 짐을 그렇게 많이 챙기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극약을 넣었어요. 저는 이제 물기만 하면 아주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에서 저는 꼭 이제 티켓팅을 해서 올 수 있었는데 다 이제 초행길이잖아요. 그래서 꼭 정말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제 또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젖살만 뽀동뽀동하고 너무 아무것도 물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물론 경상도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고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에서 아기 엄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코빼기도 한번 내밀지 않습니다. 자, 이러고 저러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해가지고 같이 좀 꼭 도와주고 싶었어요. 자유란 무엇인지 아니면 너가 진짜 여기서 북한 사람을 로서 숨죽이고 인간답게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1차적 욕구를 만족시키냐? 아니 나는 2단계까지 갈 거야. 아니 나는 3단계까지 갈 거야. 뭐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메르스의 욕구 법칙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1차적인 거 배부르면 끝이야. 나 배부른 거에 되게 만족해. 왜? 북한에서는 배도 불리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쁜 옷 내가 만족하는 눈높이에서는 다 입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게 되면 중국에서 사는 거고 아니야 난 좀 더 활개치고파. 그러면 저처럼 여기 주저없이 한번 목숨을 던져놓고 오게 되는 겁니다. 양말 짬에다가
스포츠 양말 신고 거기다가 그 단도 있잖아요. 던지는 거. 막 그거를 양옆구리에 쑤셔넣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권봉 따다다닥 하는 거 이제 그거를 딱 넣고. 그래도 뭐 메뚜기한테 대게 되면 까맣게 타겠죠. 그래서 그거를 딱 가지고 장착을 하고 가는데 저희가 6명 조각 그 농구방에 스타렉스에 타게 됩니다. 얼추 봤을 때 한 50대 중후반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왜소한 체구에다가 꽉 마른 사람인데 그래도 눈은 아주 반짝반짝하고 체격이 그래서 그렇지 북한 사람처럼 이제 거푸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얼굴에 개기름이 반들반들 돌고 생기발랄 하는데 앞좌석을 탁 보니까 차에다가 사탕을 제 앞에다 놨는데 와 되게 많이 놓은 거예요 이걸. 저도 군남성 말은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우리가 하오지오 하면 그 좋은 술이다 이것도 걔네는 호지오 호지오 이러더라고요. 예, 네, 그쪽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데 아멘스 호린네 이렇게 하는데 아 워먼시 하오렌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저는 한참 들었는데 그래도 중국어가 저희는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그 운전수 다음에 조수석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맨 먼저 몽둥이에 얻어맞을게요. 조수석에 앉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제 제가 배치를 그렇게 딱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밤길을 달려서 밤에 출발을 해서 낮에 도착을 하게끔 저녁에 한 6시 7시경에 저희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둡지 않았을 때 떠났는데 어느덧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을 했고 산길은 그야말로 진짜 칠칠 암흑 같았습니다. 막 가고 있는데 저희가 산을 넘을 때 당시 그 비오기 착 전날이라 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웠는데 막 가기 시작해요. 정신없이 아주 농촌길이라 달려라 그냥 퉁탕퉁탕 걸으면서 그 북한에서 뚜락도로사던 생각이 왜 이렇게 나는지요. 북한은요. 그래서 중국에 차니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비탈길을 올라갈 때조차도 그래도 아주 용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 어슬어슬한 게 그 손방망이 같은 손이 막 와서 저희 무릎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막 비틀었어요. 제가 팔심은 별론데 소나기 심은 아주 한번 딱 잡게 되면 거의 놓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잡아 날리기를 치는 거야. 아 가고 그러니까 뒤에서 막 거불거불하던 사람들이 막 깼어요. 운전대를 잡은 요놈의 아새끼는 남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쫙 가고 더군다나 이건 진짜 인신매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악용을 하는 거예요. 북한 여자들 이제 만만하게 봤죠,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이제 잠을 자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제가 조금 나가 떡을 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심하라고 그래서 신이시야 딱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또 얼마간 갔을까 한 10리도 못 달려서 또 이제 손이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쭉 가고 있댔는데 이제 한 10시간 정도를 달렸나? 그 새벽이죠.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도 좀 묵묵히 있었는데 한 가지 저하고 상의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왜 상의를 하냐? 자기는 이렇게 가다가 꼭 이제 여자들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린지 저희는 이미 곤명해서 브로커 비용을 한국에 가게 되면 주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각서를 쓰고 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오고 있는 모든 여정에 그러니까 노상에다 뿌려버리면서 돈을 뿌려버리면서 오는 셈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들이 진짜 이렇게 넘어와서 브로커 비용 안 주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줘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통일부라던가 남북하나재단이라던가 이런 데서 브로커들에게 얼마간의 사업비용을 도와줘가지고 혹은 교회에서도 그 사업자금을 도와주고 그런다 쳐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야 된다고 봐요. 거기 있을 때는 1,000만 원이라 가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심지어 뭐 내 목숨이 한국까지 와닿는데요 그건 진짜 뭐 해볼만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이만한 걸 지불을 다 하고 왔는데 왜 이걸 또 이렇게 하라 그러지 제가 딱 그랬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솔직히. 아 그래서 지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목숨을 그 정도까지 걸고 딱 오는데 너한테 이런 것까지 당해야 되냐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그래서 너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은 3,000위안 중국 돈으로 3,000위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솔직히 이제 굉장히 고달프죠. 예. 그런데 한 달에 그 사람들이 10번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중국 돈으로 중국 인민비로 3만위안이라는 거액 외계 돈을 거두게 됩니다. 3만 위안이라는 돈을 환율을 따져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한국 돈으로 거의 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율을 해서 500만 원이지만 가치를 따져봤을 때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과 능력에 한해서 봤을 때 그만한 돈은요. 정말 가당치도 않은 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또 불쌍하기 그지없는 정말 자기 딸벌 되는 그런 애들을 막 아주 등값대기를 벗겨먹이겠다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인도주의적 차원의 인륜을 따져봐도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제가 딱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돈을 받고 우리는 합당하게 또 그만한 돈을 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길래
그럼 좋다. 너 어디 가서 네 마누라 내놓고선 어디 가게 되면 합당한 것을 치러야지. 그 너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냐. 너는 지금 나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보게 되면 장마당에 딱 갔는데 저 떡이 먹고 싶어. 그런데 나는 돈을 내기가 싫어. 그래서 그 떡꼬치에다가 손을 뻗는 그런 거로밖에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강도예요, 그냥. 도둑도 아니고 제가 그걸 알기 쉽게 중국말로 굉장히 알기 쉽게 똑소리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가 원하는 그것을 손에 넣어야 할 때는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니까지 것들이 보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윙 하고 또 밝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덧 아침 동력이 푸릉푸릉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그쪽 지역이 완전 이전에 바나나만 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나나만 심는 지역 바나나 나무를 그때 난생 처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북한에서 나오니까 바나나 지역이 있는 것도 보고 내가 어느새 이거 지금 목숨을 걸고 이제 나무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정말 무인지경이었어요. 거기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정신없이 또 가고 있는데 어느덧 한 9시 10시쯤 서더라고요. 그 차가 서가지고 안 가겠대요 자기는. 그래서 왜 안 가냐 했더니 무조건 자기는 한 명하고 자야 되겠대요. 너 아니라도 되니까 다른 애들하고 자겠대요. 그래서 시세기가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뒤에 굉장히 착한 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착한 분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야 아무렇게나 뭐 어떻게 하고 가자 그래서 너가 잘래? 그랬어요 제가. 너가 잘래?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할 때는 정말 피땀을 뿌려야 되고 노력을 더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얻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길래 우리를 실어 나른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더한다면 우리가 나라 없는 그 나라에서 나와서 이 나라에서는 정말 국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글쎄 뭐 잘생긴 남자라기에는 좀 한번 생각 좀 해보겠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 못해 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쥐도 내려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꺼내 들었어요. 칼이랑 다치고 몽둥이 하나씩 들어.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랬죠. 자 죽을래 아니면 운전할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는 무섭지 않아. 어차피 여기서 뒤지나 어디 가서 뒤지나 같아. 뭐 그만한 것도 각오 안 하고 하는데 우리가 운전하지. 너가 죽더라도 우리 이 중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묻는 말이 목적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전을 할 거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야 목적지를 전화를 해서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갈 수 있다 해봤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해.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전기구멍 들고 갔습니다. 제가 따다다닥 모든 북한 여자들한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라도 그랬다면 너는 진짜 가만 안 있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합당한 그 돈을 치르고 가기 때문에 나는 너네한테 이런 수모까지 받을 이유가 없다. 제가 딱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중국인들 중에 가장 최악 중에 두 번째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정확히 그런 말을 해주었고 저희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여관에서도 요 갓나새끼는 자기의 그런 그 엉큼한 속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있다가 또 한번 문을 두드려가지고 잘 수 있냐. 거기까지 와서도 그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다려. 그렇게 하면 전화를 꺼내들어가지고 한국과 중국의 모든 대방들에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디 이런 놈이 다 있냐. 죽을지 살지 모르고 생사를 판가리하고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딱 한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는 12시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한번 더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목숨을 이 정도로 걸어봤고요. 그 다음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다, 목숨을 건다. 아마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다큐멘터리라던가 이런 이제 매체에 떠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북한 여성분들 속에서 오면서 정말 모진 이 자유의 땅을 밟게 되지만서도요. 그 오는 과정은 그야말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진짜 제가 직접 체험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왔으니까 한 번쯤은 더 한 번 비약을 하고 도전을 해서 정말 이 좋은 땅에서 내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세금도 팍팍 내면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비록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지만 저희 아직 젊었습니다. 30밖에 안 됐고요.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7, 80까지 보더라도요. 저희가 분투할 시간은 3, 40년, 꼬박 3, 40년 동안 세금을 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게 되면요. 받은 세금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